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고 기도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승전가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장수로서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었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또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들과도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승부가 되기도 하지만 항상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겼다 해도 또 병사들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 피해도 막심한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피하고 싶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늘 두려움을 주고 또 그것 이후에 또 어두운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런 두려움과 그 피해 상황들,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참으로 마음도 어둡고 또 삶도 나라도 어두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 전쟁으로 인한 그런 피해와 아픔들을 잘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 어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고 환경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둡습니다. 좋지 않은 인간관계는 일종의 인간과의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엄청나게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마음과 삶이 어두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등불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불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내적인 외적인 모든 어둠들이 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 대신 하나님 철저히 믿으면 시원하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해주시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쪼록 등불 대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셔서 어둠을 떨쳐버렸다라. 이런 간증들 많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배옥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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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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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됐네. 처음부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된대.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된대.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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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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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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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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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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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훈련 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순절에 특별히 날 위에 십자가 지시고 날 위에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 위에 십자가 지신, 날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위에 이 땅에 오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에 정말로 주인 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임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깊은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주중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후 3일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사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영적 목마름에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세상 유혹에 당당히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니비사우 혼투보엘에 동인교회 5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첫 삽을 뜨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어 물질과 기도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집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곤고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동인의 권속들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의 신원에 강건함을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다 들어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 두 자매의 오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여인입니다. 집에 누군가 초청해서 집에 누군가 방문하면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은 그의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은 많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발치에 가 있는 동생 마리아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즐겁게 섬겼습니다. 그것이 마르다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성들에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우리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멀리서 바라보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라는 지방 출신의 여인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자유를 얻었던 여인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이 다락방을 제공한 이 여인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핀 베다니에 살았던 이 삼남매 중 막내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우리가 다섯 명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베다니 삼남매의 막내 마리아, 이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들은 다 잘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다. 뭐 예수님을 섬겼기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뭐 성도들도 잘 섬겼을 것입니다. 마리아, 잘 섬기는 여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다니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우리가 세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자신의 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던 집입니다. 이때 이 집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음식을 준비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로 마르다의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 마리아 말씀하셔서 부엌에 가서 언니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명령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42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책망할 생각도 부엌으로 돌려보낼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선택이 좋았다고 옳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에게 비난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가득한 집에서 말씀 먹는 것을,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오빠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입니다. 이곳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찬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곳까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빨리 오셨으면, 병을 고쳐주셨으면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조금 아쉬움을 예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기기도 잘했지만 믿음도 확실했습니다. 음식만 잘 준비하고 대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멀리서든 때로는 또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마리아가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또 언니처럼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울면서 말했고 조문하러 왔던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앞세우고 나사로의 시체가 안치된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죽은 지가 4일이가 되었기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는데 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로 살아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강조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손과 발을 배로 동이고 얼굴이 수건으로 쌓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마리아를 따라왔던 친구들과 지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기 때문에 또 마리아를 따라 무덤에 왔기 때문에 그들의 큰 선물을 받았고 마리아는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월절 전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누군가 집에 오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즐겁게 준비하는 것은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마르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르다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만질 수 있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이 되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로마인들은 시신에게 발랐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머리에 발라주었습니다.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마리아가 이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춘 것이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향유 냄새 가득한 집에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데 한 사람의 발에 쏟아부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용이고 허비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반의 반도 못하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 심보입니다. 자기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했냐고 트집 잡아가지고 좋은 일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심보는 신앙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심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이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하고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시죠. 왜 낭비했느냐? 왜 허비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 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게 합니까?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랑의 모델이 되었고 헌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모델, 헌신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가룟 유다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칭찬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모델이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 그 옆에서 질문도 하고 믿음으로 또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극진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비싸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극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성껏 듣고 믿음으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하는 그런 여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곁에 늘 있는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헌신하는 여인 이 여인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친구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믿게 했으니까 그것만큼 유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예수님 곁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헌신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많은 신앙의 후대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본 오직 예수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앙, 그것이 마리아가 보여준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신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라고 요구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 정말 허접한 것 아니고 남는 것 아니고 짜투리 아니고 정말 알맹이 정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또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우리 멋진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께 기쁨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사랑의 밑반찬과 어깨동무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행복을 끊임없이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 앞에 기재촌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되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입주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무심해지고 때로는 저희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에 바빴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유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고요,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사오니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잠겨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갖춰갈 수 있도록,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멈췄던 이제 복음 전파 더 힘을 쓰게 하여 주옵시고 오르발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생명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밑반찬을 통해서, 어깨동무도서관을 통해서 이웃들 가정들과 계속 소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문턱을 낮춰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자촌 재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공사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되게 하시고 이곳에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이끄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역사회와 함께 물된 동산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아름다운 교회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동인의 모든 가족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걸음걸음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